여보세요? 네, 김상입니다. 아, 네네네. 웬일이세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그 미션을 실패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아! 다리 좀 힘내세요. 아! 끝났죠? 네. 벌써? 그 뒤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잠도 안 오고 해서 아... 네,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실 수 없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리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아, 저 그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네네네. 저를 좀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다음에 언제든지 이렇게 한번 제가 기회를 한번 꼭 만들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저 1일 게스트로 신청한 사람인데요. 아, 네네. 네, 여기 가양 레포츠 센터 1층 앞인데 이제 들어오면 될까요? 네, 지금 오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현 선수. 네, 오늘 성공하실 수 있죠? 네, 오늘은 저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여기 맞나요? 자, 어떻게 하죠? I love you. 김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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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냥 그 친목으로 그냥 같이 네. 예, 하는 그 팀인데 네. 저희 어떻게 같이 실력이 맞으시겠어요? 저희랑 뛰시기에? 뭐 제가 1일 게스트로 오면 같이 농구도 같이 아, 게임도 뛰고 네네네. 기술도 좀 알려줄 겸 해서 아, 오늘 저희가 드릴 미션은 총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배정 받으시는 팀이 승리한다. 네,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내용에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다. 아, 트리플 더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김선영 선수의 전매 특허죠. 바로 호쾌한 덩크. 예. 그게 제가 오늘 받은 세 가지 미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샷! 오신! 아! 오늘 동호회 농구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열정이 너무 가득하셔가지고 저도 선수로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 오랜만에 또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최종 미션을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약간의 그 덩크에서 힘이 좀 빠져서 약간 덩크 같은 덩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작진이 특별히 상의한 결과 네. 덩크하는 덩키 예, 1회 성공으로 인정을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선영 선수가 포함된 팀이 네. 76대 68로 승. 네. 그러면 두 번째 미션 성공이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득점 32점. 그리고 어시스트 11개, 리바운드 12개로 트리플 더블 달성입니다. 고요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약속드린 대로 미션을 달성하셨으니까 예, 오늘 시각장애인 단체분들께 네. 저희가 김선영 선수 이름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100대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 자,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